딴따라단딴딴딴딴.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진짜 큰일 났네. 일단 조화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홍상 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재려 해야 되고, 심상훈이 일단 끝났어요. 남정 김인도 2월 중순부터 해야 되고, 와 복잡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남은 이벤트가 재려 이벤트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재려 이벤트인데, 시장에 와서 재려 부녀의 공연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소요 같은 애들 말고 재려들 만나야 돼요. 아 예 맞아요. 그런 거 사긴 사야 돼요 진짜. 안 파는구나. 다음 회차를 대비해서 하나 사야 되는데, 어쨌든 산책 시장 요 이벤트 계속 봐야 됩니다. 카스미로 바위 깨는 공연을 할 때도 도와줬지 않은가. 관객들이 너무 좋아했었다네. 모두를 언제 다시 도와주냐면 극성이지. 시간 있으면 자주 좀 와서 도와주게나 라고 하는데, 이 도와준 이벤트를 무려 5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도와준다를 골랐고, 어떤 걸 도와줘야 할까요? 뼈를 부드럽게 하는 연골공이나 줄넘기 등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게 뭐죠? 연공의 성취가 높을수록 더 완벽한 공연이 된다네. 승비, 경공 뭐 요런게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해요. 너무 무리하지마. 어떤 것을 연습해볼까? 흉구 뭐시기 이거? 이게 강공이 필요한 거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아, 해봅세. 내가 딴 닦아줄게. 근데 기본공이 다 높아가지고 이건 아마 다 잘 뜰 거예요. 그리고 4가 남아있는데 4로 이제 뭐하지? 세이브 한번 하고 잡일 사나 다리겠습니다. 다도나 조금 올릴게요. 다회차 할 때마다 특전이 뭐뭐 있나요? 뭐 무공을 옮길 수 있다든가, 무공이랑 아이템을 갖고 갈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휴식 한번 하고, 그리고 칭호라던가 뭐 자질에 의한 특전, 막 그런 것들. 자 2월 중순이 됐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아마 초청 이벤트일 건데, 김인의 초청 이벤트예요. 이게 아마 김인의 마지막 이벤트 같아요. 키낭자 어쩐 일로 왔어? 너 보러 왔어. 아빠가 내 혼인을 위한 사냥 대회를 개최하셨어. 너희 아버지의 딸 중에 누구의 결혼이야? 아버지한테 딸은 나 하나밖에 없어. 사냥을 대신시킬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리사위를 맞아들이시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길 텐데. 뭐라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결혼시키려고 하셔? 20살이었구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네요. 곧 초청장을 보내실 거야. 최근 결정하신 거야. 내게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어. 너한테 정말 최선이라 생각해. 대회로 결정난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그래서 너한테 초대권을 보내려고 내가 온 거야. 네가 우승해라. 나하고 참가해라. 라는 거네. 다른 남자들을 꺾고 나와 당당히 결혼해줘. 만약 내가 싫다면 그러지 않아도 돼. 안 해도 되는 뭐야. 수렵 초친에 참가할게요. 라고 당연하죠. 미안해요 낭자를 고를 순 없죠. 결정했어. 난 참가할 거야. 그리고 이길 거야. 그리고 그 후 낭자와 혼인을 올릴 거야. 근데 여기는 일부 다처제인가? 왜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결혼을 막 약속을 하는데 아무도 태클을 안 걸지? 널 찾는 게 역시 옳았어. 이제 안심이 돼. 이 대회 때문이야? 라고 하고, 수왕자의 미래가 걱정이야. 사냥감들을 사냥하는데 최선을 다했어. 어렸을 때는. 최근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듣고 있어. 그 암컷 원숭이는 잠깐만. 운이라 불리는 예쁜 암표범을 데리고 있었지. 만 불행히도 나쁜 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처음 운이를 만났을 때 암컷 원숭이를 물어 죽이는 것을 봤지. 그 암컷 원숭이 옆에는 아기 원숭이가 있었어. 당연히 나는 아기 원숭이도 운이에게 먹힐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 반대였어. 아기에게 먹이를 주었다. 부모는 죽였으면서. 자비를 베푼다는 거야? 한편으로 다른 생명에 대한 온정도 있는 거지. 아마도 우리들이 한 짓이 맹수들보다 훨씬 더 나쁠 거야. 기낭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래서 호감도가 증가했고, 우리가 함께 수왕자를 바꿔나가자 기낭자 라고 요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김인이 수렵 초친에 초대했으니까 이것만 딱 보면 끝나나? 제가 알기로 아마 김인은 요게 마지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그리고 어쨌든 자 계속해서 시장에 갑니다. 계속 도와줘요. 이거 공연 준비. 무슨 공연을 하고 싶으냐 계속 하던가 마저 하고.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 세 번째면은 두 번 남았나? 이렇게 재료의 호감도가 증가했고, 4 남은 걸로는 역시나 잡일이나 합니다.
빨래나 하자 오랜만에. 아, 미명의 최후의 날? 네, 최후의 날에는 하렘으로 행복하게 지내겠죠. 자, 이제부터 자동 이벤트가 좀 많이 뜰 거예요. 2월 중순에서 하승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부가 청성파로부터 서찰을 받았는데 청성파의 장문인이 타계하여 장문의 자리가 비었다고 한다. 청성파의 장문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하자와 자양자의 빔으로 장문 자격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위해서 본파 보고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구나. 소유파 보고 증인을 서달래? 이 임무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증인 서기 이벤트인데 청성파라. 청성파에 도착했군. 청성파? 아시다시피 본파의 윤 전 장문인께서 어제부로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차기 장문인은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장문의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무린동도 분을 환영합니다. 5시부터 시작합니다. 5시 전까지는 왔다갔다 하면서 뭐 템도 좀 뒤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처음 와보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 뒤져야 될 것 같아요. 강요도 있고 그 다음에 넌 누구냐? 하우비도 있고 그리고 넌 누구지? 서문봉? 임검남도 있고 둘이서 말을 하고 있고 둘이 똑같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너는 방운화? 청성파의 무공을 볼 수 있겠군. 청성제자 연사형 어디갔지? 상중인? 소요? 근데 모이는 애들이 항상 이렇게 똑같은 애들만 모여. 좀 다른 애 좀 보내면 안되나? 무진 얘는 누구야? 무진스님? 어쨌든 여길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싸그리 다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걸고 청성분인 50까지 좀 더 구경하자. 50까지 여기서 쉴 수 있다고 해요. 얜 강유죠? 왔다갔다 하고 있고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템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리는 상자를 보게 되면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우라가 왜 와있지? 하하하, 니놈의 그 느린 움직임으로 나를 맡겠다는 거냐. 역시 너희 청성파의 장문은 이 기회에 새로 갈아치우는 게 낫겠구나. 연우? 어린 놈의 새끼가 정말 성가시게 달라붙는군. 어디 니놈이 언제까지 서있을 수 있는가 볼까? 헤헤헤. 오, 연우와 밀리고 있어. 연형을 도와야 돼. 괜히 죽으려고 뛰어들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데 도와야죠 당연히. 연우를 도와줘야지. 연형 내가 도울게요. 가시오. 탈인 이들한테 이 일을 알리시오. 겁없는 멍청이가 하나 또 객사하고 싶나 보군. 좋다, 죽여주마 라고 하는데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연우 쓸 수 있네. 근데 연우는 되게 뭔가 약해 보여. 조건 절단과 회복기 일단 조건 절단 한번 넣고 다음부터 회복기 넣고 가서 연격이 안 떴네. 자, 마호라가 이 천룡교의 간부급인데 7600짜리네 천룡교. 그 다음에 회복기 쓰면서 때리고 연격 또 안 뜨네. 악당 목소리. 아, 이 녀석이 연격이 뜨네. 이 정도면은 에네기파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야, 데미지 진짜 미친 것 같아. 흥, 니놈 두고 보겠다. 도망 못 간다. 으윽. 연영 괜찮아요? 난 괜찮소. 그보다 빨리 사부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오. 대체 무슨 일이요? 자양자가 마교와 결탁했소. 사부님에게 독을 먹여서 장문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오. 아, 일부러 죽였구나. 여기서 시간을 낭비해서 안 한대요. 반드시 사부님께 알려야 하오. 제가 연영의 사부님께 알리러 갈게요. 동료로 가입? 신기. 어쨌든 지금 급하다고 하는데 그게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자를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야 어딨니? 이런데 잘 보면 이렇게 숨어있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없네요. 어딘가에 상자가 분명 있을 건데. 상자가 요런데 막 숨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넓은 데 없단 말이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가봐요. 안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성파의 내부로. 아, 그죠. 죽음이던 뭐 퀘스트던 뭐든 간에
예, 그런 것들보단 아이템이죠. 어, 여기 안 들어가죠. 문이 어디지? 문 여기 맞잖아. 지금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나 뭐 하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스승님은 대체 어디 있는겨? 아, 사다리가 있었다고요? 어,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다. 요기 말이죠?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정자? 아, 저거? 어. 근데 저거는 어, 아 여기 있네요. 요거를 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스승님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는데 스승님이 연우 스승님이면은 누구지? 아까 스승님급은 없었는데 얘네 다 애기들인데? 누구한테 알리라는 거야 나보고? 어? 뭐라고? 아 대화는 나중에 하지. 지금은 이 사실 사부님께 시급히 알려야 돼. 사부님이 누군데? 이 사람 어 맞아 늙은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지. 어 소엽은 사부님 우야 대체 그상 저는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후배는 소요국에서 온 동방민명입니다. 청성산의 숲을 구경하던 중 연우역이 천룡교의 호법에게 대적하다가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어라. 네 사부님 마교인들이 자양자를 돕고 있습니다. 사부님에게 독을 써서 장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크. 그 마교의 악적이 이미 청성파에 침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청하 도장님께서 즉시 비밀을 중단하시고 우선적으로 마교의 악적들을 처단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양자 도장의 음모를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하네 동방소엽. 우리 우를 도와주어서. 그러나 이미 오늘 이곳에는 무림의 많은 명사와 고수들이 비물을 관전하러 모였네. 내가 비물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강호 사람들은 청하자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비물을 취소한 겁쟁이라고 말할 것이네. 하오나 이번 비물은 청성파의 존망뿐만 아니라 도장님의 생명까지 달려있습니다. 소엽은 걱정하지 말게. 그들이 무슨 짓을 하기엔 이곳에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네. 마교의 악적들이 음모를 꾸며서 날 해치려 하더라도 쉽사리 되지 않을 걸세. 무엇보다 노부의 검술이 썩 몹쓸 지경을 지경 아니라네. 하지만 도장님 정말 고맙네만 뭐 어쨌든 참여를 하겠다고 해요. 아이고 이런 강행을 하네 그냥. 제가 잡아서 뒤를 캐겠습니다. 도장님 저도 연영과 함께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절대 가벼이 나서지 말게나 라고. 아무것도 아니니 마음 쓰지 말아주십시오. 사부님께서는 비무에 집중하실 수 있기만을 빌겠습니다. 오시가 되기 전까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숨어있다고 하는데 어디 숨어있는거지? 여기 그 뭐 공간 같은 게 있는 데가 아까 그 정자밖에 없지 않나? 자 정자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위쪽 여기랑 여기 안에 있나? 그 다음 저 아래쪽이랑 아하 네, 정파가 한 꼬장하죠 그죠. 여기랑 어디에 숨어있을까? 아무튼 천룡교도를 찾아내서 걸러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 숨어있대요. 근데 어디 숨어있는거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흥미가 없지만 청성파를 위한 길이라면 이겨야겠네. 어?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가 아니네.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깊게 행동하도록 하죠 라고 하는데 아 있는거 맞나보네. 여기 들어갈 수는 아직도 없는 것 같고 요런데 들어가면 뭐 있지 않을까? 어? 비밀길이다. 어? 상자 있다. 어? 아닌가? 자 이런 길을 괜히 만들어놨을 리는 없는데 뭔가 상자 어딘가 숨어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길엔 상자가 자 커서 바뀌는 데가 없나? 아니 뭔가 숨은 길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상자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잘 안 보인다. 여기 살짝 보여 살짝. 보이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네. 고맙습니다. 땡큐. 찾았다. 여기 숨어있었구나. 다시 만났을 때 각오했겠지. 또 니놈이군 저리 꺼져라. 또 싸우네? 요번에 제자들도 있네요. 천룡교의 제자들. 천룡교 정령. 천룡교도.
뭔가 되게 흥이 좋네요. 저런 리액션 좋죠. 천룡교도들이 참 흥이 좋네. 다들 호쾌하고 잘 웃네. 일단은 한 곳에 묶고. 아, 연격이 요즘 잘 안 뜬다. 묶은 다음에 단일기 직선기, 직선기 당연히 한번 꽂아주고. 야, 하이텐션.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텐션으로 BJ를 해야 잘 되는데. 잘 될 애들이네. 한 마리 죽었고. 연격 좋아. 한번 더. 한 번만 더 떴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 녀석 마우라가밖에 안 나왔으니까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우라가는 야차에게 연심을 품고 있는 아주 더러운 녀석이죠. 야차는 내 건데 말이지. 감히 건방지게. 제기랄, 노부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언젠가 나를 잡아 니놈에게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 도망갈 생각 마라. 연형, 너무 부상이 심각해요.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 말아요. 비무장을 돌아가기로 해요. 일깨워줘서 고맙네, 동방형. 우리도 어서 가보지. 아, 그러고 보니까 나 갑옷 안 바꿨어. 아까 얻은 다음에. 비무를 그냥 강행을 했네요. 청성파의 신임 장문인은 청하자 도장이십니다. 승부가 났습니다. 무사히 준비될수록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무리 명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연회장으로 가시죠. 제자 부족하여 마귀의 악적을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못 잡았구나. 푹 쉬도록 해라. 앞으로 소엽을 청성파의 귀빈으로 대우하겠네 라고 해요. 동방비명을. 소요곡이 출중한 제자를 낳았다고 세상에 꼭 이야기에 알리도록 하지. 과찬이십니다. 우린 친구잖아요. 친구끼리는 돕는거죠. 연영이 웃다니. 아니겠지. 연후에 호감도가 올라가는 뭐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짤막한 이벤트였네요. 또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구나. 야심을 저지했다. 제자는 이제 막 돌아온 참인데 사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소요곡의 길을 살려주었다고. 길도 잘 맞추네. 본바꿔라 뭐 이런 말 하고요. 자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갑옷을 얻은 뒤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바꿨어요. 금잠보이. 이걸 바꿔주고 받는 피해량의 5% 감소, 폭격과 혼미의 면역이다. 폭격을 안 받네. 좋은 아이템이네. 오잠 배심 이거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네. 내상 면역. 어쨌든 바꿨습니다. 비누라고요? 아니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시다니. 일단 재려 이벤트부터 다 끝냅시다. 중요한 건 재려죠. 아, 그리고 이제 슬슬 2월 말이기 때문에 밀린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 일단 재려 시작. 이 소요 너 말고 너 가. 돈 안 줘. 저리 가. 재려 볼 거야. 재려. 단단단단단. 아이 소요 말고 너 가. 재려 나오라고. 재려. 이제 딱 재려 한 명만 잘 끝을 내면은 그 뒤부터는 걱정이 없는데 재려가 나와줘야 합니다. 한 두세 번. 격투장은 뭔가요? 격투장도 산책 코스긴 한데 히로인 이벤트에는 필요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인지 아니면 끝까지인지.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회차 아니면 안 볼 것 같아요. 가끔 히로인 다 탄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4가 남았으니까 이 남은 4로 역참할 것도 없고 역시나 잡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구요 재려구요. 아니 그런. 재밌었습니다. 예, 나쁘지 않았어요. 자, 휴식 한번 해주고 2월 말에서 이제 3월로 넘어가겠죠. 3월 넘어가면 또 자동 이벤트가 뭔가 있을 거예요. 빰빰빰빰. 이사영 아니야.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 사질, 저번에 나와 이야기했던 것 어쩌기로 했지? 현명자한테 뭔가 꼬임을 당하고 있나 본데?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아니구나. 괜찮다. 좀 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세상에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가 있어. 천용교는 이번에 무림에서 적극적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실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이 사숙의 천거가 있으면 넌 다른 사람들보다 한결 수월하게 출세할 수 있어. 왜 이 소유곡처럼 콩알만한 땅에 묶여 있으려 하나 라고 하는데 이사영. 응, 너로구나 예송이.
이 사숙이 방금 한 말도 너도 들은 게냐? 꼬드기시는 거죠. 너도 나와 함께 가서 큰일 해보는 거 어떻느냐? 이때 무하자 왔네? 사형 아주 오랜만이오. 뻔뻔하게 돌아올 나자 있더냐? 나도 그리운 감정이 생겨서 한번 보러 왔소. 화병이 나게 만들어놓고 무슨 감정이 있다는 게야?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매마저 당신에게 시집 보냈어. 그랬구나. 사부가 너무 고지식했다. 당시 사부는 사형 당신만을 마음에 들어해서 본문의 신물을 당신에 모두 넘기고 본문의 지고무쌍한 심포까지 모두 전수해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현명자 사랑했던 사매마저 무화자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런데 나는 내겐 아무것도 없었소. 당신에 비해 모자라는 게 없었는데 사부는 한 번도 날 제대로 봐주지 않았지. 거기다 사매와 당신은 사부에게 혼인을 허락받았거늘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대했소? 키어코 사매를 천산파의 하가노한테 보내지 않았냔 말이오. 그랬구나. 결혼은 안 했구나. 사매의 행복. 내가 소유파의 등을 돌린 이유 모두 다 당신 때문이오. 당신과 그 늙어서 사람도 잘 못 알아본 늙은이 탓이란 말이오. 사부님도 세상을 뜨신 지가 오래인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느냐. 내가 혼쭐 내줘야겠다. 됐소. 오늘은 사형과 싸우러 온 것도 아니니 사질들 사숙이 한 말을 잘 생각해봐. 사형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봅시다. 이 반도놈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 그게 몇 번을 말했더냐. 사숙은 사람이 바르지 못하기에 그와 어울리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뿐이라 했거늘 어찌 듣질 않느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방금 뭐라고. 아유 얘 좀 기미가 좀 보이네요. 나쁜 기미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갈수록 악화되는구나. 들었어 못 들었어 알았다고. 내 방에 반성하러 간다. 제명에 못 죽지.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숙이 사주님의 명을 어기고 천룡교에 빌붙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숙은 어떤 명을 어겼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길다. 서역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무림의 소문에 따르자면 천룡교는 세후의 성지에 비밀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해졌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 성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각 문파들은 수차례 서역으로 정예들을 파견해서 조사하게 됐지. 당시 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룡교에 들어가 내응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사명을 배신하고 용왕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네 사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화병이 나셨고 결국 상심한 채로 돌아가시고 말았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감언이설에 넘어와서 그릇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여라.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만 후. 이런 성극이가 나쁜 길로 빠질 것 같네. 이제 곧 안 좋은 징조야. 어쨌든 시장 재료야 아마 마지막 도와주는 이벤트 같아요. 요걸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이벤트가 뜰 것 같은데 몇 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보자. 서법과 오케이 조금 더 해도 되겠다. 먹갈기 바라바라밤밤밤 다시 한번 먹갈기 딴따란 딴따라다라단. 네 아이템 창에 비상이요? 비상? 확인하고 휴식 한번 하고요. 자 3월 상순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새로 열리는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히로인의 루트의 마지막 확정 이벤트들이 꽤 많아요. 그치만 일단 재료 아이고 소유가 계속 방해하네. 그래도 예전보다 이벤트가 여러 개 겹치고 막 그러지 않아가지고 훨씬 쾌적하네. 예전엔 진짜 이벤트 막 5개 막 그렇게 떴었는데 아침부터 재채기라니 누가 내 생각이라 사는 걸까? 누구일까? 오늘이 그날이네. 얼른 가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할 건가요? 라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쉬는 게 좋겠어. 아프면 쉬어야지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다네. 하지만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대단하구만. 그럼 바로 시작하지. 자네의 소유권법으로 나하고 한번 대련하는 게 어떤가? 내공을 사용하지 않고 한수 부탁드려요. 역시 청출어람 승어람이구만. 오늘 관객들의 호응은 그야말로 화끈했어. 동방소엽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통쾌한 거 오랜만이네. 어째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거지. 아이고 감기 걸렸나 보네. 아무리 이렇게 무림의 고수더라도 병은 또 피해갈 수 없구만. 머리야 여기는 내 방인가? 혼민 상태에서 누군가가 머리에 올려져 있던 물수건을 물에 씻어서 다시 당신의 머리에 올려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시원함이 전해져 온다. 어머니? 아려? 내가 어떻게 돌아온 거야? 나랑 아버지가 오빠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아까 오빠 호 아저씨를 만났는데 여기에 머무르면서 오빠를 돌봐줘도 된다고 허락해주셨어. 재려와 여기까지 왔구나.
오빠를 보살펴줄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나도. 죽을 끓였다. 지금 가져올게. 병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려도 잘 못 만드나? 한 모금 마시는 척을 한다? 입맛이 없다. 고마워. 당연히 이거 1번이죠? 기열이 상승했네. 마이너스 아니었죠, 방금? 상승이지? 호감도 증가? 아, 마이너스인가? 이상하네. 힘겹게 삼켰다. 희미한 촛불빛 아래에서 아려의 상냥함과 자기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왔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더 이상 맛없게 느껴지지 않았다. 라고 해요. 이 약을 마셔, 쓰다. 하고 입 벌려다. 이런. 어릴 때 나도 약을 먹기 싫어했어. 나도 꿀약과를 항상 가지고 다녀. 쓴 약 때문에 맛있게 해주려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푹 쉬어. 다음에 또 올게. 아련 정말 착한 여자야 라고 이렇게 또 재료의 이벤트가 끝이 났고요. 다시 한번 서법을 위해서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 히로인 루트를 타려면은 저 산책이 또 애석하게도 6씩 들어요. 근데 다른 이런 초식이라던가 기본공 이런 것들은 다 5씩 들기 때문에 산책과 저런 걸 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양다리, 십다리를 걸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수련은 못합니다. 그리고 남정이 찾아오는 이벤트가 떴는데 어쩐 일이야. 보고 싶어서 왔지요. 동방공자는 소녀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만나서 난 아주 기쁜걸. 묘강이 워낙 먼 곳이라서 매번 네가 먼 길을 힘들게 오는 것이 가슴 아프네. 가슴 아프네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해도 저는 두렵지 않답니다. 교주의 신분이지만 나에게는 동룡교의 교주였죠? 그리고 구경을 시켜달라 라고 하는데 한인들은 매년 칠석이면 연인들이 같이 지낸다고 하더군요.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 이런 말 해주고 제가 동방공자를 만나러 오지 않았잖아요. 저를 원망하셨나요?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어. 언제라도 너를 보게 되면 즐거운데 그게 꼭 칠석이어야만 할 필요 없잖아. 중요한 명절 때문에요. 이번에 온 것도 중요한 명절 때문이다. 3월 15일인데 어떤 날이야? 우리 묘족의 큰 명절이었다. 교주로서 그런 중요한 행사에 꼭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보러 왔답니다. 늦게나마 공자님과 같이 이날을 보내고 싶었어요. 애정절이라고 해요. 이날은 묘족들이 조상님을 추모하고 새로 태어난 생명을 축하하고 삶을 축복하는 영웅과 사랑을 노래하는 전통 명절입니다. 아유 발음 뭐 너무 꼬인다. 요요 아니에요. 거미예요. 거미.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지상에 홍수가 났을 때 한 쌍의 남녀가 조롱방에 숨어들어서 홍수와 같이 무인섬에 떠내려갔다고 해요. 3월 3일 바로 그날에 두 사람 서로 노래로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 사이가 되었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매년 3월 3일이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두 사람의 아름다운 혼인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기념한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왔다 뭐 이런 말. 조상님을 추모한다. 사면팔방에서 조상님을 추모하려 모여듭니다. 동이틀 무렵에서야 아쉬워하며 헤어지죠. 나는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중요한 날에 찾아준 게 감동적이다 그거죠. 저희 첫 번째 노래 상대가 되어주시겠나요? 아이고 프로포즈죠? 물론이지. 기꺼이 할게. 그렇지만 묘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화와 같이 노래를 할 수 있지? 한우로 같이 노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남정이랑 노래를 주고받는다. 완곡하게 거절한다. 당연히 1번.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저부터 시작할게요. 그 이를 만나기 위해 천리길도 힘들지 않아 흘러내린 폭포를 같이 관상하네. 그 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음이 흩날리는 물방울처럼 긴장되네. 라고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기타 생략할게요. 너무 길니까. 묘족이 노래를 주고받는 건 남자가 먼저 하는 건데 이렇게 오늘 한어로 노래하고 게다가 제가 먼저 시작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석양 아래 얼굴이 노을에 붉게 물들었다. 폭포수 옆에서 묘족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이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게 라고 끝난 것 같아요. 예, 현성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남정 이벤트도 끝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산책 시장 또 시장. 잠깐만 호수가인가 이제? 잠깐만 시장 남았나? 제가 그 재료의 시장 이벤트는 대충 다 한 것 같고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두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차 시장.
이제는 이 소요 이벤트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확인차 혹시 몰라요 또 다시 시장 뜨네? 남았구나 아 근데 문제가 잠깐만요 4년 4월 상순의 공갈월 오케이 아직 남았다 갑자기 이렇게 재료가 울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야 말해봐 편찮으셨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차도가 없다 아빠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내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나요? 제사부님 동방소협이 왔군 내 상태가 매우 안 좋네 아무래도 오늘은 공연을 할 수 없을 것 같군 제사부님 우선 쉬십시오 신유부터 매운 게 있으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될 수 없다네 내상을 입은 것이다 말하자면 길다네 팔괘문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날 죽일 수가 없어서 날 가볍게 한 대 치는 걸로 끝냈다네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남겼던 모양이야 점점 상태가 나빠지더군 아주 심각해졌다네 이제는 살 수 있는 날이 반년도 안 남은 것 같네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오직 남제만이 날 도울 수 있다네 남제? 남제는 100년 전 사람인데 아직 살아있나? 남제 영웅 이소룡이 활약하던 시절 당시에 그 말고도 많은 고수들이 있었다네 그 중에서 천하 오절이 최고였지 오절은 중신통 왕중양 동사 황약사 서독 오양봉 남제 단지흥 북계 홍칠공을 부른 말이지 그들은 서로 다른 절약을 익혀서 무림 종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 남제의 이량진은 심각한 상해를 가질 수도 있는 반면에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다네 하지만 실전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으니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네 아이구야 려아야 저게 이량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량지나 루트 안 탔는데 괜찮겠지? 어쨌든 다시 한번 서법을 위해서 잡리를 합니다 먹갈기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있는 업버튼 따봉 버튼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전에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육맥신검 하이오한 맞아요 그래서 별로 좋진 않은데 있어야 한다고 하네 자 그리고 호숫가를 한번 가가지고 재료의 마지막 이벤트를 한번 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지 이벤트에 연속된 이벤트가 떴는데 임검남의 이벤트네 짝사랑해본 사람만이 이런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랑만큼 아프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형제도 혹시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까?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임검남은 아마 그 선음을 또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인 것 같아요 술을 한 잔 대신 시 한 편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단 따다단 딴 따라다라단 그리고 이미지 요 이미지의 짝사랑을 이어주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마침 잘 왔어 이리 와서 같이 술 한잔해 딸꾹 전 지금 너무 취한 것 같소 무슨 소리세요 여기 술이 어딨다고 보이지 않는 거야? 알았어 내 여기 한 곡조 더 뽑아주지 주향이 아주 참으로 감미롭소 라고 하는데 둘 다 제정신이 아닌걸 둘 다 에어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딴따라란딴딴 보자 서법이 딱 한 번 남았네요 이제 서법 한 번 100 채우고 이러면 이제 다도 채우면 되겠죠? 다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슴에 비스를 두 번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휴식